여러분 눈 옵니다 지금. 눈 엄청 많이 와요. 반대에 나가면 이게 나가기 때문에. 너 길로 와봐. 저러 저러 밖에 눈 온다. 눈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들. 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이어가지고 지금 놀랐어. 강아지같이 생기지 않았어. 신기해? 응? 어, 진짜 너무 귀엽다 애들. 잠깐 열어줘 볼까? 아, 토로 오늘 병원 못 가겠네. 눈이 너무 많이 아파지고. 야, 지지야, 지지. 에이씨, 상님. 나가면 어떡해, 씨. 어? 발 닦아, 빨리. 어? 이렇게 일로 와봐. 와, 눈 엄청 많이 왔다. 이렇게 일로 와봐. 신기해. 밟아보게 해줄까? 와, 여러분들 진짜 올해 첫눈이다. 너 살 많이 쪘지? 맨날 참치 먹이거든 요새. 원래 그럼 안 되는데 안 그럼 약을 안 먹어가지고. 신기해? 이렇게 일로 와봐. 어우 추워. 추워 이제 타자. 토르. 왜?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? 고양이는 원래 말 안 들어요. 토르가 좀 살쪘어. 그리고 로키가 원래 토르가 맨 처음 왔을 때 완전 애기 때 아팠다가 다 낳고 이제 온 게 로키인데 로키가 아픈 상태로 와가지고 피부병이랑 감기가 있었거든요. 이제 로키가 곧 다 낳았는데 토르가 얼마서 피부병을. 야! 안 돼, 로키 이리 와. 왜 이렇게 꼈어? 아, 맛있다.
맛있는 바람이? 맨날 보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죠. 심심하진 않은데 되게 힘듭니다. 생각보다 가는 길은 물론 기쁨이 훨씬 더 크지만 고양이가 손이 안 간다는 건 거짓말이다. 손 제일 많이 가고 맨날 이제 이빨 닦고 저런 얼굴 밟고 간다니까 저런 거 4만원짜리 전기장판. 저도 전기장판 안 쓰는데 저 고양이 전기장판이라고 해서 샀는데 안 씁니다. 애들 싫어요. 잠자리도 맨날 바뀌어가지고 담요도 막 이곳저곳에 와 근데 오늘 운전 못하겠다. 그쵸? 오늘 운전하면 사고 나겠는데? 이 병원이 애들 원래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보통 한 30분 정도 운전해야 되거든요. 나중에 괜찮을 때 가야겠다. 아니 택시 못 타. 둘 다 가야 돼가지고 그 로키는 케이지에 안 들어가서 택시 못 타. 담요 깔아두면 거기 앉아서 가는데 둘 다 살 엄청 쪘어. 그래서 좋은 거 먹인다고 영양제랑 연어 먹인다. 약 먹어야 돼 죽어야 돼. 맞아. 소가 막 뺏어 먹어가지고 살쪘어. 꼬리 무슨 장난감 같다. 들어보시죠.
아, 근데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노는 거예요. 고양이 싸우는 거 진짜 살벌해. 진짜 싸우는 거. 처음 왔을 때 엄청 싸웠거든. 이거는 이제 노는 거고. 아, 그러면은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그, 하게 되면은, 가면 전화 좀 해줘. 개소리를 좀 해놓고 자야 돼. 한두시 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난 몰랐네. 한두시 하는 게. 그럼 일단 지금 바로 자고, 그리고 배소리를 해놓고. 만약에 PVP 1시 하는 게 아니면, 그, 원래 본방송 시간에 켜도록 할게요. 또 이따 뵙겠습니다.